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포로로 붙들려갈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통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난 가지로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미천한 농부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그 초림하심 또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 초상 선택하신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가난한 집안을 선택하셨고 그 가난한 집안 가운데서 선택하여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이시자 모략과 재능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침 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1500년 전부터 이 당시 신약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태어나실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하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야 한 가정과 또 한 가족을 통해서 근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말씀, 하나님께서 작정된, 계시된, 계획된 그 말씀대로 그의 사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외모대로 사람을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진리대로 판단하셨습니다. 비비판 자와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완성된 내세에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평화 상태는 인류의 평화 물론이고 그 은총이 만물에까지 미쳐서 동물계의 평화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육 강식의 살상의 여러분 이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동물들까지도 서로 평화가 공존되고 저주의 전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역사가 또한 무제한 이 세계가 다시 전개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인류나 동물에게까지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나 표범, 사자나 곰 같은 악한 사람도 변화를 받아서 양과 소처럼 유술하며 또한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겠지만은 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의 세계는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과 같이 단단히 붙잡고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것이 나의 달려갈 곳이다 라는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액션, 행동하게 될 때에 점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 싹이 나며 만민이 기우가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맛과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이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가지로 나누어 신신코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로다. 아멘. 본문 메시아 왕국 초기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각기 다투어 메시아 왕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말씀 또한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이 모두가 성취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으로 재림하실 것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며 분별력을 갖고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사이, 사꾼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인 우리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당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맨날 맨날 몇 시에 재림을 하신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막바지 오시게 될 때가 되면은 세상에 일어난 징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치마리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되어져가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또한 환경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자들이나 사꾼 선자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서서 준비되어 있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드리며 상급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치 앞둔다 볼 수 없는 불투명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도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지구의 온도도 점점 상승되어 가고 있어 지구의 생태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이 이기와 욕심으로 인한 결과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또한 깨닫고 있어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